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업 부문에서 종자와 노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여러가지 영농 방법들을 연구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논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를 튼튼히 키워 제철의 모내기를 끝내는 것은 주체농구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지 않은 면적의 냉산모를 부어왔는데 영농자재가 많이 들고 모내는 시기에 노력이 긴장하여 지원 노력을 받지 않고서는 모내기를 제철에 끝낼 수 없었습니다. 냉산모의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것이 영양 냉산모입니다. 영양 냉산모는 모판에서 25일 내지 30일 정도 키워 모잎이 3잎 반 내지 4잎 대 영양흙이 붙은 채로 모내기를 하는 모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모의 첫 번째 잎과 두 번째 잎은 씨앗 속에 있는 영양물질로 자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잎과 네 번째 잎부터는 뿌리를 통해 빨아들인 영양물질과 빛합성 과정에 만든 영양물질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때부터 변모는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때문에 영양냉산모는 3잎 반 내지 4잎 대 모판 안에 영양흙까지 가진 채로 논에 나가므로 얼마든지 재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양냉산모는 3월 중순에 씨를 뿌려 모잎이 5잎 내지 6잎까지 키우는 냉산모보다 모판에서 자라난 길이 거의 한 달이나 짧습니다. 그래서 영양냉산모는 하루 평균 기온이 12도씨 되는 4월 중순경에 씨를 뿌려도 되므로 냉산모와는 달리 방풍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냉산모를 잘 키우자면 우선 모판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모판의 규모에 맞게 구획을 나누고 여기에 물기를 쬐입니다. 물길 너비는 30cm 정도, 깊이는 15 내지 20cm 정도면 됩니다. 모판의 너비는 2m, 모판 사이 간격은 30cm입니다. 모판 두둑의 길이는 구획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수평을 잘 맞춘 다음 모판을 한 주일 정도 말리고 굳히고 여기에 차단 재료로 구멍이 뚫린 비닐 방막을 자그마한 틈새도 없이 반듯하게 펴놓습니다. 이때 구멍은 2mm 크기에 20mm 간격으로 뚫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차단재 위에 펼 영양상토의 물기가 많을 때에는 이 구멍을 통해 물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영양상토가 마를 때에는 밑에 물기가 올라와 모가 자랄 영양상토의 습도를 알맞춤하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상토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영양상토는 pH가 4.5 내지 5.5인 밭흙 70%, 잘 썩은 부식토 30%, 모판 종합 영양제를 평당 210 내지 240g 정도 되게 잘 섞은 다음 가는 채로 쳐서 돌이나 흙덩어리들이 없이 보드랍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막 위에 2cm 두터이로 고르롭게 펴놓습니다. 씨 뿌리기는 먼저 모판에 물을 대어 차단재와 영양상토를 충분히 적신 다음 물을 빼고 씨를 뿌립니다. 원래 냉산모는
평당 마른 질량으로 350g 정도의 씨앗을 뿌리지만 영양냉산모는 냉산모보다 어린 시기에 모를 내므로 평당 2kg 정도의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은 100평방센티미터 안에 영양냉산모는 씨앗이 180알 정도, 냉산모는 38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때문에 냉산모는 정보당 200평의 많은 모판 면적이 필요하지만 영양냉산모는 30평 정도의 적은 모판 면적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영양냉산모는 많은 모판 면적과 자재와 함께 한 정보에 드는 종자량도 냉산모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씨앗을 다 뿌린 다음에는 씨앗이 영양상토층에 박힐 수 있게 잘 다져줍니다. 여기에 복토를 하고 박막을 장판식으로 씌우고 밀봉합니다. 장판식으로 박막을 씌우면 활창대를 세우고 박막을 씌웠을 때보다 모판 안의 온도도 고르럽고 물기도 덜 날아납니다. 그래서 씨앗의 싹트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어 모가 하나같이 갓전하게 자랍니다. 한편 영양상토층에 골고루 뿌려진 모판종합영양제에는 질소, 린, 카리를 비롯하여 변모가 튼튼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각종 미량원소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으므로 100개 뿌린 씨앗들의 영양을 충분히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차단제는 씨앗들이 냉기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며 흡수된 태양열을 저축했다가 모판 안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리지 못하게 차단하여 옆으로 뻗으면서 떼장을 형성하게 하므로 모뜨기를 허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기술적 요구들을 철저히 지킨다면 100개 뿌린 씨앗들이 하나같이 충실하게 자랍니다. 모가 한 입 반 정도로 되게 자랐을 때에는 질소 비료를 평당 100 내지 150g을 물에 풀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물관리, 병해충마기, 김잡이 등은 냉산모와 같이 하면 됩니다. 논에 모를 낼 5일 전부터 박막을 완전히 벗겨 바깥 조건에서 충분히 단련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25일 내지 30일 만에 모는 3잎 반 내지 4잎으로 자라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양냉산모는 모뜨기가 아주 쉽습니다. 차단제에 의하여 떼장식으로 된 영양냉산모를 두부모 형태로 잘라서 둘둘 말아놓으면 모뜨기가 끝납니다. 그러므로 모뜨기나 모를 나를 때 모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영양냉산모를 도입한 대동군 안의 협동농장들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나래와 활창대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냉산모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모판 면적을 6분의 1이나 줄이면서도 튼튼한 변모를 키워냈습니다. 하여 많은 모판 관리 노력과 함께 모뜨기 노력은 85%나 절약하였으며 정보당 종자는 50kg, 비닐방막은 760평방미터, 비료 72kg이나 절약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영양흙을 붙인 채로 논에 나가는 영양냉산모는 냉산모보다 모내기를 열흘이나 앞당겨 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영양냉산모에 붙은 영양흙은 논판에 옮겨줘서도 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 냉산모와는 달리 모사리 기간이 거의나 없습니다. 5잎 내지 6잎까지 키우는 냉산모는 모판에서 첫 아지를 가지고 논에 나가는데 모뜨기 과정에 변모 손상률로 하여 대체로 모사리 기간에 죽거나 사그러듭니다. 하지만 영양냉산모는 논에 나가서 첫 아지를 치므로 높은 수확고를 담보합니다.
변모는 내 잎때부터 첫 아지가 나오기 시작하여 매 잎이 나올 때마다 새 아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변은 원대의 알수가 197알이었다면 내 잎때 나온 첫 번째 아지의 비알은 182알, 다섯 잎대에는 175알, 여섯 잎대는 174알.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열 번째 잎에서 나온 아지에서는 146알, 열한 번째 잎에서 나온 아지에서는 140알이 달립니다. 그러니 네 잎 내지 다섯 잎에서 나오는 첫 아지에서 달리는 알수는 수확골을 높이는 데서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대동군 읍협동농장의 경험에 의하면 같은 토양 조건과 같은 양의 비료를 준 논에서 영양냉산모는 냉산모보다 정보당 소출이 500kg이나 더 많았습니다. 실로 영양냉산모 재배란 많은 종자와 영농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적은 노력으로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실리가 큰 농사방법의 하나입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실리 있는 영양냉산모를 적극 받아들인다면 논뼈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